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영상 신청을 해주신 것 중에 B2B가 또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라는 이 노래를 뮤비를 보고 제가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B2B 이번 신곡은 앨범이나 이런 게 컨셉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트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저는 제목을 캘리그라피로 쓰는 약간 그런 걸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 빼면은 좀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이런 투명한 핑크색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컬러 젤은 아니고요. 투명한 핑크빛이 도는 클리어 젤이에요. 원래 자연 손톱이 살짝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어 젤을 바르면 좀 더 자연스럽고 단단한 손톱이 되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엄지에 한 번만 발라줄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실버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글리터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배경에 글리터가 조금씩만 퍼뜨려져 있도록 해서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줄게요. 이제 다른 손톱들에도 아트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검지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톱 위쪽에다가 이렇게 글리터가 섞인 남색 컬러를 좀 발라주세요. 한 손톱의 3분의 2 정도까지 컬러를 올려주시고요. 이제 밝은 파란색 컬러를 나머지 부분에 올려주세요. 저는 파란색을 사용을 했는데 좀 더 옅은 하늘색 컬러나 약간 회색빛 도는 하늘색 컬러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우선 브러쉬에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좀 묻혀주신 다음에 물티슈나 티슈 같은 데 톡톡 두드려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를 하시고 여기 경계 부분을 툭툭 두드려가면서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너무 브러쉬에 힘을 줘서 두드리면 컬러가 오히려 닦여 나가니까 조심하시고요. 티슈에다가 브러쉬를 좀 닦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컬러가 너무 닦여버리면 또 좀 추가해서 올려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섞이면 그때 큐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중지, 약지, 소지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색감이 옅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총 두 콧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콧째 하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경계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또 경계 부분이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두 콧까지 한 다음에 아래에 이 파란색만 또 좀 올려가지고 이 글리터 부분에 옅은 구름처럼 컬러가 살짝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또 경계를 풀어가면서 해줬어요. 이것도 컬러가 모자라면 추가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중지, 약지, 소지에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B2B 이번 앨범 커버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아무튼 이런 실루엣이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할 거예요. 우선 저는 세필붓으로 검정색 컬러를 대충 이런 산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본통에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해줬는데요. 해보니까 굳이 세필붓으로 모양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이 본통에 붓으로 대충 꾸불꾸불하게 칠을 해주니까 오히려 모양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울퉁불퉁하게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게 칠해가지고 표현해줬어요. 이제 약지에 모래시계를 그려줄 건데요. 이게 뮤비에도 나오고 앨범 커버에도 그려져 있죠. 이 앨범 커버에 나와있는 이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진짜 깜빡하고 미경화제를 안 닦았는데요. 우선 미경화제를 먼저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 호일을 사용하는 아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닦아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배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죠?
검정색 젤인데 그 네일 호일, 네일 필름 그거를 사용할 때 쓰는 젤로 호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일단 이렇게 X자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위아래를 이렇게 막아서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아래쪽 세모를 칠해주세요.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은색 호일을 가지고 찍어줄 건데요. 이 호일이 아까 젤로 호일로 그려둔 이 부분에만 붙어가지고 찍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미경화 젤이 바탕에도 있으면 거기에도 좀 묻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꼭 바탕 미경화 젤 닦으세요. 근데 또 여기 바탕에 묻은 거는 면봉에다가 젤 클렌저나 알코올 묻혀가지고 문질러서 좀 지워주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자, 이제 엄지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나 알코올로 닦아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B2B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캘리그라피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런 거 따라 쓰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 뮤비 캡처해둔 거를 띄워놓고 따라 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선이 얇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좀 그림을 많이 그리는 아트는 중간중간에 각 큐어링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 큐어링은 지금까지 그려둔 게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잠깐씩만 큐어링을 해주는 건데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씩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지워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각 큐어링을 꼭 해가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손톱에 그리기 전에 종이에 펜으로 캘리그라피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하고 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이 글씨체랑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약간 그냥 느낌 나는 척 하면서 그리면 이게 붓으로 그리는 거라서 괜찮거든요? 나름 뭔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손톱에 클리어 젤을 한 번씩 발라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탑젤 모두 바르시고 큐어링까지 해주시면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네일 아트 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네일 아트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살짝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았죠? 이 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그냥 이 브러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약간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막 그리니까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모래시계가 앨범에도 써져 있고 그 뮤비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시계도 한번 그려봤고 여기 엄지에 그 캘리그라피 나오잖아요. 그 뮤비에. 그래서 그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를 한번 캘리그라피 흉내를 내서 제가 한번 글씨를 흉내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약간 지금 이렇게 일자로 안 써져 있고 약간 삐뚤게 써져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 하늘색을 좀 더 연한 하늘색을 썼으면 더 예뻤을 것 같죠?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